완도 지역에 고수온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등량만을 포함한 완도와 통영 지역 바다에 고수온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올해 긴 장마에 따라 내만과 연안의 표층 해수염분이 낮아져 수온이 높아지기 쉬운 조건이라며 수온이 28도씨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해수부는 양식 생물 피해를 막기 위해 먹이 공급을 줄이거나 중단하고 산소 공급을 충분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